자,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는 요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게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올레. 올레가 뭐냐니까, 좀 전에 봤던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IP 주소가 다 할당이 되었습니다. 할당이 되었고, 그럼 ABC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천만 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천만 개가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뭔가 상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호냐니까, 뭐 711은 711이라는 상호가 있고, CU는 그냥 CU, GS는 G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는 곱팡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을 거예요. 곱팡. 그죠? 그리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마트는 다 간판을 이마트라고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고방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을 거예요. 한글로 고방, 영어로 GOBANG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고장이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마트나 CU나 뭐 GS 이런 간판하고 여기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여기 있는 간판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뭐가 다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이 곱팡이,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CU나 GS나 7-11보다도 물건을 더 잘 팔고 소비자에게 좀 더 편리한 어떤 시스템이어야 되겠죠. 그죠? 아, 물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가상으로서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진짜로 뭔가 잘 된다고 가정을 하고 코딩을 해나가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어떤 경쟁력들 각각의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쭉 보면은 여기 이제 ABC고에서 곱팡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모듈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요 모듈들은 나중에 우리 살펴볼 거고, 요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는 그러한 어떤 모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볼 것은 첫 번째 거 하나만 보자는 거죠. 그 첫 번째 거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올레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올레라고 하는 시스템이 여기 미디엄의 글의 14번, 15번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글을 적어놨는데 제가 쓴 글인데도 제가 봐도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코딩에 참여, 코딩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죠? 뭐냐니까, 여기 올레 시스템. 요거부터 먼저 보죠. 그래서 보면은, 자, ABC고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뭐냐니까, 상품과 그리고 표준화폐입니다. 표준화폐를 ABC고에다 가져가서 내가 돈, 한국 돈 현금 10만 원을 집어넣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표준화폐가 내 스마트폰으로 날라오는 거죠. 그죠? 더 편리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표준화폐 계좌에다가 보내면은 그대로 그냥 표준화폐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표준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굳이 한국 돈으로 달라고 한다. 그럴 때는 한국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돈을 찾는 것도 바로 여기 ABC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ABC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방, 고팡이 없으면은 은행의 ATM 기계를 우리가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은행의 ATM 기계를 이용하려면은 일이 또 복잡하단 말이에요. 은행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죠?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머신을 그냥 편의점, 무인 편의점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그 무인 편의점에서 그냥 처리하면 되니까 일이 훨씬 더 수월하죠. 물론 그런 무인 편의점을 정말 아마존고보다도 더 잘 만든다고 가정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ABC고가 CU나 GS와 다른 점은 무인이라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훨씬 싸요. 거의 반값 정도의 상품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 모듈에 다 한참 밑에 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시스템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거, 그럼 ABC고가 아마존고와 다른 점은 뭐냐는 거죠. 첫째, ABC고가 아마존고보다도 훨씬 먼저 나왔어요. 한 5년 빨리 나왔습니다. 그 스펙은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요 녀석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ABC고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특이한 점 하나가 반드시 리사이클링 합니다. 리사이클링 패키지.
그러니까 뭐 battle 이런 것들 박스들을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있죠. 밑에 다 적혀있군요. 이러니까 쓰레기가 나오지가 않죠. 그죠?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어떤 용기를 쓰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쓰게 되면 그걸 회수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한 시스템들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그러한 알고리즘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들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은 뭐 차치하고 그런 부분은 일단 적혀놓을게요. 그리고 아마존 고와 다른 점은 ABC 고는 스탠다드 크런치를 이용합니다. 님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레 코드를 이용한다는 거죠. 올레 코드가 뭐냐는 거죠. 올레 코드는 QR 코드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가 바로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화장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적어 놓으면 그 화장실이라는 글자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면은 그 화장실에 할당된 웹페이지나 웹 오브젝트로 자동 접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고 하는 글자가 QR코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색깔과 명도, 채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채도와 명도, 컬러와 뎁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기존의 QR코드를 대신해서 기존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내판에 있는 각종 문자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문자들 있잖아요. 그러한 문자들을 바로 웹 주소로서 웹 IP 어드레스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올레 코드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제 생각으로는 너무너무나 훌륭한 아이디어이고 시스템인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게 나온 지가 벌써 7년이 다 돼가는데도 별다른 그 호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호응이 상당하지 않을까. 왜냐니까 이런 시스템들과 결합해서 움직이게 될 테니까 혼자 움직일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올레 코드의 가장 강력한 점은 따로 있어요. 뭐냐니까 가장 강력한 점이 기존의 어떤 바코드나 substitute 바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OR QR 코드 이걸 대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ABC고라고 하는 것이 편의점이나 마트잖아요. 그죠? 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이름이 곧 그 상품의 웹사이트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Directed to the website of each produc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each product가 그냥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되는 거죠. 블록체인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ABC고라고 하는 데서 뭐 과자나 뭐 올리브유나 이런 걸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리브유라고 어디 용기에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리브유. 그러면 그 올리브유라고 하는 글자는 누구나 알아볼 수가 있죠. 그걸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비추면은 그 올리브유가 어디서 만들어진 올리브를 따서 어디서 제조되어서 어떻게 여기까지가 왔는지를 일목요연한 정보가 해시되어진 위변조될 수 없는 정보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레 코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코딩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디 갔나요? 이 부분에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 녀석과 그리고 이 녀석들 이것들 가지고 코딩을 진행을 할 거고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루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이 진행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있죠. 여기 있는 메인 파트에 있는 다른 부분들 뭐 가지, 전자지갑, 왈렛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커런시와 시큐리티도 있고 그리고 ABC 고까지 요 세부적인 기능들 여기까지 쭉 진행을 고방도 이게 나와 있죠. 고방 기능들하고 고장 그죠? 고장에 각각의 기능들하고 까지 마치는 것이 4월달까지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5월달 6월달 돼서는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다른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